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아름다운 교회 박운용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순절은 첫째, 예수님의 삶,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 되면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해 특별 기도회나 금식 또는 절제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몸소 동참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교훈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며 실천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사순절은 십자가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순절을 지킬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절제의 삶을 힘썼습니다. 그를 통해 십자가의 흔적이 몸과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며 십자가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은혜가 경험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